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어업 협력센터에서 연수기획 및 운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지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연수를 진행하며 교류하다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으로밖에 만나뵐 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고난을 잘 이겨내어 꼭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온라인 연수의 사업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해외어업 협력센터의 소개와 주요 진행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린 뒤 이번 온라인 연수와 관련된 내용과 일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해외어업협력센터는 2005년에 한국해양수산부의 승인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2007년 첫 수산 분야 ODA 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세네갈을 포함한 총 45개국의 699명의 연수생이 현재까지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세네갈의 경우 13년에 걸쳐 총 80여 명의 수산 분야 공무원이 한국 해외어업 협력센터를 방문하여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세네갈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수산기술 및 정책 연수훈련은 2012년을 시작으로 하여 올해 9년 차이며 이번이 첫 온라인 연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외어업협력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외어업협력센터는 수산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과 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수산 자원 이용을 목표로 하여 수원국을 대상으로 수산 분야 교육 ODA 사업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국의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과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그리고 석박사 학위 과정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외어업협력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ODA 사업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ODA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영어 약자입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ODA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수원국의 수산 분야 발전을 위하여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등을 종합하여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간단한 예로서 저희 해외어업협력센터는 솔로몬 아일랜드의 국립대학교의 수산학과 개설 프로젝트 사업을 2015년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3년간 교수진 양성, 건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마스터 플랜 작성 등을 수산학과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현재 해당 학과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ODA 초청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이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현재 이번 온라인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연수 기간은 3주로 수원국의 수산 분야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다양한 수산 분야 교육과 현장 견학, 실습 활동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업들은 수원국의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네갈 또한 이러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할 시 대사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온라인 연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현재 OT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처음 참여해보는 온라인 연수인 만큼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으실 거라 예상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린 CRE를 참고하시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주제는 세네갈 수산 기술 및 정책 온라인 연수이며 사업 기간은 8월 31일부터 7월
10월 7일까지 하여 총 38일간 진행됩니다. 연수 대상자는 세네갈 해양수산경제부 소속 10명과 아나 소속 5명으로 하여 총 15명입니다. 언어는 영어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 강의 불어 번역이 삽입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어업 협력센터에서 지원해드린 개인 노트북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는데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운영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교수님별로 이론 강의와 현장 강의를 수강하신 후 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 연수생들은 주간 리포트를 매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주간 리포트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최종 액션 플랜을 작성합니다. 이후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한국 전문가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며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연수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연수는 종료됩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게 될 교수님과 주제에 대해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11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시는 것과 같이 수산, 양식, 가공, 정책, 위생, 교육 등 다양한 수산 분야를 종합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강의는 보시는 순서대로 구글 클래스룸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각 강의별 레포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강의 중총 7분의 교수님은 이론 강의와 더불어 현장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 방문 기간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방문을 하시는 만큼 현장 분위기를 전달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생동감 있는 현장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진행된 이론 강의와 현장 강의를 토대로 여러분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될 주간 리포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주간 리포트는 왼쪽 변에 보시는 것과 같으며, 해당 폼은 구글 클래스룸 오리엔테이션 항목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주간 리포트는 각 강의별로 작성되어야 하니 총 11개의 주간 리포트가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 1번은 간단하게 강의에 대한 내용을 요약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번은 해당 강의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을 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번은 해당 강의를 통해 알수 있는 세네갈의 현재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은 해당 강의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이나 한국과의 협력 사업 등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세네갈의 자체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고, 한국과의 ODA 사업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4번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연수 종료 전 최종적인 액션 플랜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최종 액션 플랜입니다. 앞서 진행된 총 10일간 강의를 바탕으로 주간 레포트를 작성하시고, 또 글을 바탕으로 최종 액션 플랜 주제를 선정하시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액션 플랜의 작성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후 저희가 각자의 해당 액션 플랜을 검토한 후 실질적인 현실 반영 가능성이 있고 우수한 주제로 판단될 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검토 작업을 통해 우수 액션 플랜으로 선정된 분에게는 베네핏이 주어질 예정이니 최선을 다해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액션 플랜 작성 시에는 총 5가지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세네갈 정책 부합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세네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없기에 이를 잘 파악하신 후 작성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로, 실행 가능성입니다.
제출하신 주제가 기간이나 비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현지 적용 가능성입니다. 주제가 세네갈 현지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인지, 현지에 협조 가능한 인력이 충분한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ODA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액션 플랜이 선정될 시이 정책이나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세네갈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입니다. 해당 주제가 다양한 방면에서 현실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가능한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정된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액션 플랜 작성에 신중을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제가 현재 세네갈의 수산업 문제점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예시로서 작성해 본 액션 플랜 주제입니다. 먼저 세네갈 양식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시설 및 연구 인력 지원 사업 또는 세네갈 수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물 건조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주제를 토대로 하여 타 사업 타당성, 기간, 비용, 사업 주체, 협력 기간, 사업 효과성 등 최대한 구체화된 내용으로 액션 플랜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액션 플랜 중 우수 주제로 선정된 연수생은 코로나 사태가 완화될 시 다음 연도 한국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 10일간의 주제로 적극적인 수강하시어 11개의 주간 리포트와 1개의 액션 플랜을 모두 제출 완료하신 분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과정에 대한 간단한 일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 업로드되는 월요일에는 한주 동안 수강하셔야 될 강의가 업로드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오리엔테이션은 구글 클래스룸 활용 방법 오리엔테이션과 해외 어업 협력센터 소장님 환영사와 함께 8월 31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또한 총 2강의 강의가 동시에 업로드되어 이번 일주일 동안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6일 일요일까지 이 2강에 대한 2개의 주간 리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 월요일 업로드된 강의를 업무 외 시간 및 주말을 활용하여 수강하신 후, 그주 일요일까지 주간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5일 월요일에 설문조사와 함께 그간 작성하신 주간 리포트를 바탕으로 최종 액션 플랜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액션 플랜 작성 시간이 빠듯하지 않도록 한달 동안 틈틈이 작성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후 해외 어업 협력센터 전문가들이 우수 액션 플랜을 선정하고 10월 7일 수료식과 함께 액션 플랜 피드백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 액션 플랜 선정자에 대한 발표도 함께 업로드될 것입니다. 이렇게 총 38일간의 온라인 연수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해외 어업 협력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번 온라인 연수에 대한 사업 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신 점은 항상 OFCC 담당자 메일이나 구글 클래스룸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힘을 모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